아쿠아 프레트네이로 1차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.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소수성 곱슬이에요. 소수성 곱슬이고 곱슬도 많고 3레벨 이상의 그 연거푸에서 염색을 했던 모발이라 데미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피카의 C 라인으로 해서 C1을 20% 넣었어요. 거기에 아쿠아 프로틴의 세포풀을 믹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접촉하겠습니다. 우리 고객님이 웃었어요. 그럼 뭐 처음 해보시죠.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. 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열처리했습니다. 한번 연화 테스트 보겠습니다. 어때요? 굉장히 잘 나왔죠? 네, 연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피비를 가지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요즘은 그 모발, 고객님들의 모발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손상이 있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든데, 이번에 신제품, 키카에서 나온 C라인에 있는 펌제를 활용하시면 쉽게,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열처리 10분 한 후에, 자, 앞전에 도포했던,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데 그냥 강제로 걷어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펌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바르는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겠습니다. 5초씩만 찝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찝어주시면 펄이 조금 더 강하게 걸려요. 탄력있게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찝어나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연예인 덮개가 샵에서 우리가 디지털이나 세팅이나 지펌 하실 때 일반 펌 하실 때 쓰시면 아마 균일한 입지를 얻을 거예요. 균일한 웨이브. 그래서 아마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, 지금 디지털 23mm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. 네, 완전 건조하고 또
세 번. 하나, 둘, 셋, 넷. 됐죠?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, 자,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.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? 이 로또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피위를 가지고 2차 등점점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예,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.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, 조금 더 강한 펄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